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빌립보서 묵상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틀과 체계를 세우기에 충분한, 우리가 인생관으로 삼기에 아주 비옥한 말씀이 빼곡이 차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믿음의 가정에도 빌립보서에서 나의 인생관 찾기, 그렇게 한번 과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 속에서 정해주시면, 또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 말씀을 나누어 새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시든지 우리 한 생애를 살면서 붙잡기에 충분하고 적한 말씀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빌립보서의 편지가 쓰여질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있다 보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공급되는, 또 모든 것이 소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는 그런 놀라운 보물들이 가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감옥의 간수가 저희에게 기억나는 유럽의 첫 열매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다를 건너게 되었던 그 계기를 또한 기억하실 겁니다. 전도 여행이 2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주도에 의해서 이끌려졌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빌립보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변함없고 견고한 믿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모든 그릇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될 때에 그게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또한 빌립보 교회인 거죠. 이래저래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교회임이 분명하고, 또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외에도 순전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복음의 선교사 또 복음의 목자들에게 언제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틀려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사람 보고 가지 않는다. 약간 정치인의 발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 얼굴만 보려고 교회를 간다, 그것은 틀린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서로 지체가 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물건에서 물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줄 모르면 또 사람을 위할 줄 모르면 저는 근본적으로 장사는 못하게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할 줄 모르면 조직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부적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관계할 줄을 몰라요. 사람을 대할 줄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내가 한 말,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늘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세상도 창조하셨죠. 녹색의 장원도 창조하시고 코끼리, 사슴, 타조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을 관리자처럼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물론 관리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에게 외양간에 소와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너희는 나와 교제함으로 기뻐하자. 잠잠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야, 내 사과 어디 있어? 내 포도나무 어디 있어? 너 어떻게 일을 한 거야?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와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하고 얘기하면서 농부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법칙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병리적으로, 병적으로 보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의 과거가 잘못됐고
또 이 사람에게 어떤 멍에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보셨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전에 어땠지?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1장에서 영성을 빌립보의 영성은 빌립보서의 영성은 심리적이지 않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불만족스러워하거나 만족스러워하거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면 영성은 주관화된다.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비바람도 치고 폭풍우도 일고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갑자기 햇빛도 나고 쨍쨍한 여름날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틀린 거죠. 영성은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숨어 있기도 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기업을 줄로 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작은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실존,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그런 쓰는 표현처럼 레알, 우리들의 existence, 우리들의 실존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다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모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러나 헌금해서 돕고 구제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약 이렇게 주관적인 영성으로 도피하지 않고 그들은 자원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살만한 어마어마한 액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입증하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사도가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죠. 텐트메이커로 자금을 충당해서 선교에 필요한 일들을 조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도 거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이제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로 호송당하고 그 모든 일에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 위에서 이제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그들의 결단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들의 공동체에 유능한 지도자인 사람을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먼 길을 보내면서 그들이 거기에 또 필요한 헌금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존감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아마도 제가 바울 사도라면은 그 빌립보 교회나 에바브로 디도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만류했을 겁니다. 평범한 여러분 중에 대부분도 그렇게 만류했을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가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억울한 일로 체포당하고 또 먼 곳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기도만 하고 있을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마다 일마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기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SNS에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 쓰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카톡에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정말 친하고 그런 성도 아니면 저는 그런 얘기 쓰지 않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런 말은 저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 그래서 금방 보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서 기도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볼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구좌번호를 보내주세요 그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할 것도 아니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거면요, 인사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달려갈 수도 없고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근데 거기다가 그러면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을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N분의 1, 나를 무관심하고 혹은 아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은 가상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가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살과 피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코로나 상황, 코로나가 뭔데요, 여러분? 네.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습니다. 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갈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자는 가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존적인 예배입니다. 어디서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로케이션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그래서 의사들은 재택근무가 없다. 미안하지만. 예. 어지간한 모든 회사가 다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의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뭐 그런 얘기를 왜 만드는 거예요? 예. 아니 당연히 어디를 갈 수 없으면 전화로라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 원격 진료를 할 수 있겠죠. 그건 코로나가 아니라 예. 뭐 2000년 전이라도 가능하죠. 인편에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의사가 혹시 이런 약을 구할 수 있다면 드시고 제가 갈 때까지 그렇게 있으세요. 예. 그건 재택근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거는 요즘 만들어낸 무슨 무슨 노말이요? 예. 그런 상황 혹은 뭐 비대면 상황 요즘 만들어낸 유행어죠. 그런데
생명을 치료하고 돌보고 그런 의사들에게 재택근무, 비대면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뭐 비대면 사랑 그런 게 있나요? 비대면 사랑. 사랑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멀리 있어도 사랑하죠 당연히. 그지만 일부러 갈 수 있는데 거리를 두고 격리 사랑, 비대면 사랑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와 나 사이에 분명한 거리를 두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린 영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에게 자원하고 로마에 사람을 보내고 억바라지를 하는 그것은 여러분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눈물겨운 사랑이고 또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합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히 복음주의자이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부어서 쓰임받는 사람이죠. 마치 등잔대에 기름처럼.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붙을까요? 있다 치고 붙으면 어떨까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름이 부어지니까 거기에 심지가 있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 불이 확 붙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지기 위해서는 전부 다 어딘가에 있으면서 가상현실에서 재택, 비대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냥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배의 자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 돌베개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큐티라는 우리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과 나의 결단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2021년 4월 24일 빌립보서 4장 예를 들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기념비로 표를 해놓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표로 내가 이 결단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료 기록지처럼 상담 기록지처럼 여행 일지처럼 항해 기록처럼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한 인생이 하나님께 지음받아 예수님 만나고 이 세상에 왔다 간 기록이 4월 24일에 그렇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빌립보서 4장은 뭐가 될까요? 이상한 큐티가 될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상한 큐티. 그래서 훗날의 사람들이 이걸 읽어봤을 때 뭔가 고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어디일까? 예루살렘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유럽 같기도 하고 그걸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 큐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읽다 보면 도대체 이분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분이 도대체 지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분이 지금 몸이 아픈지 아니면은 굉장히 기쁜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완전히 자기 안에서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물론 안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어요. 실존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가상적인 묵상 혹은 설교적인 묵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내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나의 모습이. 그래서 이 심리적인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면적인 주관적인 영성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실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주일 전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 분명하게 하고요. 예. 또 오늘 저녁부터 통금이 시작되죠? 예. 10시 이후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예요, 내일부터예요. 아침 5시까지.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여러분이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원하고 옥바라지 한 것에 대해서 참 인생에서 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갇힌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길을 가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당연합니다. 그가 궁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준 것이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자족하다는 스스로 만족하다. self-sufficient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어법이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에게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거죠. 그래서 self-sufficient가 아니라 God-sufficient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만족하게 되거나 내가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배고픈데 스스로 만족한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혼자 배부른데 만족한다.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면 때로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그 어린 시절처럼 배가 고프고 원장님이 기억이 나빠서 자기에게 그 월급을 주지 않을 때에도 그는 사람에게 호소하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갔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간증을 쓰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기억력이 나쁜 원장님에게 뭐 얘기를 해도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다. 예. 그러면서도 그는 가서 빈민들에게 진료하고 또 섬기는 일을 그는 쉬지 않았죠. 예. 버스비가 없으면 걸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하나님이 그런데 때로는 공급해 주시죠. 그때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받아들입니다. 풍성할 때는 없던 때 생각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부족할 때는 풍성할 때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이면서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 그 어느 것에도 처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냐하면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데 아 하나님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생관을 갖고 살면 되게 쿨하겠죠. 저는 그래서 쿨한 거 좋아합니다. 아,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건 쿨하지 않죠. 그럼 뭔가 인간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겸손한 게 아니라 예, 뭔가 자신의 이야기가 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요 모두 다 쿨해지는 것입니다. 쿨하다는 말은 좀 부족한 표현이네요. 뭐냐면요 해명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명이 해명과 억측이 별로 필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는데 그게 차갑고 냉랭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무나 밝히 이해가 되고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죠? 예. 구체적인 실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의 결단에 의해서 가면서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러나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멘토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게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이라도 내어주는 그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적인 자녀라고 그래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감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보면 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한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그때부터 참여한 교회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전도여행 초기를 얘기하겠죠. 빌립보서 1장에서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한 그들을 바울사도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도 복음의 일이요 어려운 교회와 그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 것도 복음의 일이었습니다. 역시 복음의 사람과 또 복음의 전도자를 공개하고 옥바라지 한 것도 역시 복음의 일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일이라고 하면 예,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문서 선교 그것만 복음의 일이다. 굉장히 각박한 이해이죠. 예,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입에다가 음식만 넣어주는 게 양육이 아니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것 그거 양육입니다. 복음의 일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회복하여 구원의 기업으로 세우는 거기에 관한 모든 일들은 복음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인사말로 빌립보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당연하게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구한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아비의 심정입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서신서에 보면 이 인사가 물론 당시 세계에도 그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의 모든 서신의 인사의 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이 복음의 편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의 그 매너를 그냥 일부 따라간 게 아니라 이 서신서에 있는 인사들은 그 시대의 인사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문화를 주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온전하게 문안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는 거죠. 예, 로마의 그 가이사의 집, 예, 그 황제의 주변에 속해 있는 예, 로마의 권력층의 주변에 속해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 중에 몇이 빌립보의 교인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 그 교회의 크라이스 안에, 교회의 범위 안에 이미 속해 있다는 이야기고요. 빌립보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바울사도의 그 설교와 말씀 속에 같이 녹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분들이군요. 예,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던 바로 그때 그 사람. 아,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있겠군요 라고 얘기하는. 예, 저희들이 원로원의 귀족과 귀부인들 또 왕실의 사람들이 바울사도에게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는 야사가 아닌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부르던 누가복음 1장에서의 그 사람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귀족이었고 세상에서는 신분이 높았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이죠. 저희도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세상의 얼굴로 이렇게 자기 얼굴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굳은 얼굴로 계시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돼서 친근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실존과 삶의 자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체적인 우리 신앙 인생의 자화상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매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한 시간 안을 살고 있다는 걸 빌립보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을 향한 초침을 제깍 느끼게 해주지만 그러나 동시에 변함없고 견고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태산처럼 무겁게 그리고 겨울처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떡으로 살지 않는다. 사람의 인생은 세상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시험과 파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중요한 말은 또 있겠습니까? 이것은 막연한 기원문이 아닙니다. 나의 무관심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나의 사랑과 관심을 넘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 은혜의 줄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마음이 안 놓이죠?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딘가에 감정이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불면의 밤, 걱정과 근심, 그리고 눈물, 그리고 그를 담은 기도. 그건 굉장히 간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순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에서 실제로 주님은 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겠습니다. 빌립보 교인 등록하고 싶습니다. 등록증 어디서 받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와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서로 먼 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구체적으로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했던, 그리고 그 가운데 이토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의 지침이 될 말씀들을 남기는 그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귀합니다. 또 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귀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매일의 나눔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빌립보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나타나면서 지나가면서 나타난 아름다운 결정체,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